혹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어디에서 찾아보시나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증권사 재무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공인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재무제표 읽기에 고수가 되실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전자공인 시스템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전자공인 시스템을 검색해 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란에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LG전자를 입력해 볼 텐데요. LG전자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다양한 보고서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기, 분기 또는 사업 보고서를 클릭해 보죠. 저는 사업 보고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해 있는 첨부란을 클릭해 보면 감사 보고서와 연결 감사 보고서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LG전자의 재무 현황을 알아보려면 감사 보고서와 연결 감사 보고 중에 어떤 보고서를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를 선택했다면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연결 감사 보고서를 선택해야 회사의 정확한 재무 정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연결 감사 보고서를 선택하고 재무제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선 연결 재무제표상 자본을 살펴보죠. 자본을 가보면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이 쓰여져 있네요. 이번에는 연결 손익계산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당기순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이라는 용어가 낯설다면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석으로 넘어가 보죠. 주석사항의 일반사항에서 대괄호 2번인 주요 종속기업의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내부거래 제거 전이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네요. 만약 여러분이 내부거래 제거 전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이 강의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결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연결회계를 작성하는 실무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읽어볼 때도 꼭 필요한데요.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결회계 기본 개념만큼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연결 재무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연결회계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